오늘은 추위 속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유입된 상태고요. 지금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지만 점차 광주와 전남 내륙까지도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비교적 많은 눈이 예상되면서 대설특보도 발표됐습니다. 무안과 영광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미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광주와 전남 장성에도 대설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특보는 오늘 오전 중에 발효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광주와 전남 서부에 3에서 8cm고요. 전남 동부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신축 사고 현장에서 사고 수습 중에 있고요. 실종자 수색 중에 있는데요. 눈과 추위가 이어지면서 상황은 좀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밤낮 없이 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주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 특 특보가 발표된 상태입니다. 이 특보 역시 오늘 오전 중에 발효되겠고요. 최고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도 최고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돌풍으로 인한 2차 사고도 우려됩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영하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아주 추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0도에서 1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목포 영하 3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강진 영하 4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는 영하 2도 안팎으로 역시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해상의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 오후 들어서 조금 나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